안녕하세요. 미니 애니메이션 그림수다입니다. 이 영상은 비온 뒤에 정원에 올라온 버섯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고 나면은 버섯이 쑥쑥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버섯이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식용이면서 하얀색을 가진 먹물버섯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버섯은 특징이 이렇게 갓이 오므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갓이 살짝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먹물잉크 같은 녹윤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식용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잉크 같은 검은 먹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갓이 오므리고 있는 것을 채취하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여기저기서 버섯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들도 식용이고요. 맛있는 버섯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먹물 버섯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버섯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원에서도 안 보이던 버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 또 올라오고 있네. 이곳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공해가 전혀 없는 곳으로 버섯을 보게 되니까 이게 식용인지 독버섯인지 궁금하기도 하여서 두 개는 갖다가 먹는 걸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도 찍고 시식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버섯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 기온이나 기후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버섯의 양도 많고 처음 보는 것도 많습니다.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버섯의 이름과 식독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채집해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큰 것이 발생했네. 이 버섯은 그다지 탱탱한 것이 아니라서 세로로 잘 찢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먹물이 노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놈은 멀리서 봐도 보여 이렇게. 이것도 먹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형성되는 거. 여기 올라오는 거. 이 버섯의 사실체 높이가 5에서 10cm 정도 되니까요. 멀리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체 표면은 백색 바탕에 단갈색의 그스러미상 인편이 덮여 있습니다. 주름살은 백색이고요. 담홍색, 갈색, 흑색으로 되어서 결국 검은 잉크같이 액화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와, 이거는 이제 녹윤화가 됐네. 이제 괜찮아. 녹물버섯. 녹물버섯의 형태나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채집한 것을 삶고 데쳐서 삶은 물은 버리고 찬물에 울어낸 다음 프라이팬에 따뜻하게 데쳐서 먹어보았습니다. 씹는 맛은 아삭아삭하고 나쁘지 않는 식감입니다.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참기름에 소금을 찍어 먹었는데요. 식감은 괜찮습니다. 국물 요리에 넣어도 식감은 아삭거리고 씹히는 맛이 괜찮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으나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이 버섯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구분도 쉽고요. 잔디밭 같은 곳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보게 되시면 채집하셔서 반드시 삶고 헹구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먹물 버섯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신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졌어. 두 개는 갖다가 먹는 걸로.